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만큼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광주 연설 열기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50대인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워 다른 두 후보를 견제합니다. 이해찬 후보님 53세에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내가 26세입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진표 후보는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 만들게 됩니다. 이해찬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또다시 20년 집권론을 내세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정도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27%를 차지합니다.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대전 충남을 거쳐 18일 서울 경기까지 전국을 돌며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